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없이 월급만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라는 것이 상위 0.1%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꿔서는 안 되는 꿈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면 은퇴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자본소득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은 적합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같이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혹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시간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패시브 인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패시브 인컴, 직역하면 뭐 수동적 소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자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 또는 자본소득,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소득의 특징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본이 내 대신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본소득은 노동 능력이 약화되는 은퇴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소득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본소득을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것이라 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근면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행위라면서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주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는 자본소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본소득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시간 부자,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서 평생 자신들의 노예로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남 테헤란로에 아침만으로도 천억 원이 훨씬 웃돌 게 분명한 거대한 빌딩을 소유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9.9%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100%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얻을 만큼의 자본소득이면 되고 그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대출금 없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다가 매월 꼬박꼬박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뭐 월 300만 원 벌자고 이런 영상까지 만들면서 유난을 떠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이 매월 꼬박꼬박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자산규모로 따지면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자본소득을 얻어 앞서 말씀드린 1차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노동을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서 어디에 투입해야 할 것인지 내 결정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노예가 아니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더 크게 자본소득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가 되시고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쇠빠지게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니까 0단계입니다. 자본소득으로 생활이 충분해서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을 내 뜻대로 때려치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이죠. 자발적 은퇴가 불가능한 시기, 쫓아낼까봐 두려운 시기입니다. 바로 0단계. 제로 단계입니다. 제로 단계.
자, 제로 단계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1단계 개안. 신봉사 눈 뜨듯 자본주의의 눈을 딱 뜨는 단계입니다.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아니. 그냥 자본주의도 아니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로지 회사 다니고 월급 받는 것이 전부라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무지한 겁니다. 하루빨리 공부해서 자본주의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대신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자본은 부동산, 펀드, 주식, 연금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래나 책처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페이스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블로그, 포스트,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아, 여기서 카페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관심 가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커다란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누구는 주식해서, 누구는 펀드해서, 또 다른 누구는 카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에 괜히 마음 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2단계 점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눈을 뜨고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상품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어떤 단계별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과 그 목표와 갭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때 지금 시점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3년, 5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예측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세 번째 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깨우친 것을 실천에 옮겨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종잣돈은 영어로 시드머니라고 하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하는데 바로 이 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종잣돈이고 시드머니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듯이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테크에 있어서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없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적금 깨고 또는 퇴직금 모두를 종잣돈 삼아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 것은 종잣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뭐 보통 천만 원 정도는 손에 쥐고 시작해야지 뭐 투자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까먹기 십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느 주식 전문가는 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거라고까지 조언을 합니다. 투자의 시작은 소소하게 미미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네 번째 단계 실천. 이제 자본주의에 눈을 떴고 종잣돈도 마련됐으니 시작을 해야죠. 소소하게 들어오는 돈을 모으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시간표상으로 아마도 제일 긴 단계일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과 함께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프에 그때그때 반응하기 시작하면 세운 원칙도 지켜내기 어렵고 멘탈도 박살나기 십상이거든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5단계 가속. 머니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키는 단계입니다.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한 투자이다 보니 눈덩이를 열심히 굴려도 커가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속도도 더디고요. 아유,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여전히 작은 눈덩이일지라도 커가는 것이 이젠 육안으로도 느껴질 만큼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눈덩이 굴리는데 가속이 붙은 겁니다.
이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얻은 수익을 저쪽에 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여섯 번째 단계, 미완. 최소한 노후 준비가 완료된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내쫓아도 두 눈 깜짝 않고 되레 기쁜 마음으로 회사 문을 걸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비결 일곱 번째 단계, 자유. 월급쟁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전업 투자자로 사시는 분들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해서 돈나무를 지금까지 두세 그루를 심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여러분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후!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100세 시대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금융자본주의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해 공부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이해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여기 돈 놓아 저기 돈 놓아 하는 소리만 듣고 거기다 그냥 돈을 목돈 놓다가 다 날리지 않습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벌었다는 숱한 성공 신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감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절망하겠죠. 감탄하든 절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자신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한 시작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영상은 도서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그러네요.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본주의 공부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